40절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일 심각한 병은 문둥병과 중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걸린 이유가 뭐냐? 다 뭐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죄가 많아서.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형벌로 병을 주셨다. 이렇게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몸에 신경이 어디에 퍼져 있냐고 하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이 가운데가 척추원입니까? 척추? 척수에서 신경이 나와가지고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뻗어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에도 나타납니다. 신경이라는 것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문둥병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기면 거기 막 벌개지고 곰고 그래요. 그 문둥병 환자들 이렇게 옷을 벗어 보면 어떻게 보이게요? 채찍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이 이 환자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린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들은 하나님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몽둥이로 어떻게 대갈통을 때리니까 마비가 왔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철저히 조건적인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전부 근처 이 완전히 격리가 돼요. 우리도 사회 거리두기, 예, 사회적 거리두기 한참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 문둥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특히 만지는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 율법으로 그렇게 만지지 말라. 문둥병 환자 만지면 안 돼. 그리고 문둥병 환자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돼.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게? 가까이 가면 돌 맞아 죽어요.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고, 때려요. 그러니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 참 비참하겠죠. 그렇죠. 몸이 아파서도 고통 때문에 비참하기도 한데, 사람들이, 친척들도, 형제들도, 다 격리. 그리고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문둥병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주 창피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을 수가 없고. 이건 악수도 할 수도 없고, 예. 가까이서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굴에 나가서 문둥병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다리 밑이거나 뭐 이런 데서.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음식을 이제 내려주고 그 받아서 먹고 참 비참한 삶이죠, 그렇죠? 아, 그 이 문둥병자가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병이다. 예수께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여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원하시면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환자가 이렇게 자기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원하신다면 저를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해. 네. 여기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이 여러 형태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측은한 마음이 드시오. 다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서 그렇죠.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겼다. 그 다음에 이런데 영어 성경을 한번 예수께서 moved with compassion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멋진 번역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moved with compassion. moved라는 말은 마음에 와 닿았다 이 말입니다. 와 감동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moved고 그다음 compassion 이것은 너무 불쌍하고 그런 단어 상당히 강한 단어 compassion. 그래서 다른 번역을 봅시다. 이렇게 번역을 따로 다르게 이렇게 찾아보면 moved with pity. pity라는 너무너무 불쌍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moved with pity. 자, 하나만 더 볼까요? filled with compassion. 마음에 이게 가득 찼다. 무엇으로? 그 동정심으로. 다 참,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이 계획한 것은 그래서 민망히 여긴다는 말은 좀 약한 번역인데
저로서는 좀 민망히 여긴다는 말도 말이 되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이 환자를 고쳐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고쳐주고 싶어. 그런데 고쳐주고 싶은데 이 환자는 그렇게 고쳐주고 싶은, 자기를 고쳐주고 싶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잘 모르고, 원하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자신이 좀 없어. 좀 믿음이 뭐예요? 없어. 아,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으키려 했고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그러니 나도 고쳐주시고 싶은 분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 고쳐주고 싶으신데 이 환자는 원하신다면 이렇게 나오면 좀 민망해요, 안 해요? 예. 그래서 저는 민망히 여긴다는 그 번역을 막 그런 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하신다면 3대 독자 아들이 독감에 걸려서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온몸이 쑤시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아빠가 이제 직장에서 돌아왔다. 그럴 때 아버님 오늘도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참 피곤하시지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소? 좋을까? 아니죠. 그게 민망스러운 거. 그래서 좀. 아빠는 지금 왜 이렇게 막, 피곤하고 뭐가 어딨어요. 그렇죠? 당연하고 막 빨리 데리고 가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 피곤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랬으면서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라면 어떤 아들이에요? 아빠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거는 아니죠. 어디까지는 뭐를 차려가면서, 예의를 차려가면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이는, 뭐, 예의가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별로 사랑 안 할 때는, 혹시, 예? 이거 결례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이 사람은 나를 당연히 사랑하니까, 사실은, 그 아이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가 나를, 나라면 껍벅 가시는 분이다. 아들 바보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아빠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아들이 뭐라 그러는 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아빠 죽겠어! 빨리 가! 그게 아빠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믿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의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아니야.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야. 항상 봐요. 예의를 차려야 되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덜한 사람이야. 아시죠?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데리고 가달라 병원에. 그것도 아버지가 안 온 할 리가 뭐요? 없지,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빨리 가자 그래야지. 그렇죠. 해보면 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보고 원하시면 하는 건 좀 뭐예요? 아주 나로서는 예의를 착실히 지키고 하나님께 신뢰를 범하지 않게 보이는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싶겠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는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좀 민망히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건 안 되는 일이요. 문둥병 환자한테 손 대는 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요. 자,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런 율법을 쳐놓고 어떻게 한다고? 그 율법을 안 지키네. 왜 안 지키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장녀가 실제로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끌고 가서 돌로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그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잡혀온 장녀를 잡아옵니다. 잡아오면서 뭐를 들고 와요? 손에는 돌을 들고 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한번 봅시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이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걸 몰라. 우린 잘 지켜. 우리는 지키면 그래서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나이다. 잡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게? 돌로 쳐 죽여요? 안 죽이고 어떻게? 보내, 집으로 보내줘요. 그럼 모세율법 어겼잖아요. 지금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서기관과 발성 돌 탁 들고. 예수님 왜 이렇게 이 땅에 모세에게 그런 율법을 주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율법 안 지키죠? 왜? 문둥병자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손을 대. 왜냐하면 최고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모세에게 준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 최고의 법이 아니었다. 최고의 법은 뭐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다? 모세 율법, 불완전한 모세 율법이 완전하게 되면 그것은 뭘로 나타난다? 그 최고의 법? 사랑이다. 자,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이뤘다. 네가 정말 사랑을 실천한다면 모든 율법 다 이룬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뭐 안식일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런 하라 하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 세 계명, 예수님의 계명, 그렇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요? 들어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완전히 지키고 있어. 어떻게 하심으로? 사랑을 베푸심으로. 이걸 알아야 돼. 저는 옛날에는 왜 예수님은 자기가 준 율법을 자기가 안 지킬까? 근데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른 계명이 다 뭐예요?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계명 율법이 따로 있고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 최상의 율법이 바로 마다 사랑이다. 그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한반도에 아름다운 산들이 아무리 많지만은 어느 산 가보면 끝내줍니까? 네, 설악산하고 백두산이에요. 크, 백두산 가면 진짜 끝내줘요. 백두산 천지. 와, 천지 거기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산 안 가봐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백두산 가보지 못하고, 지리산도 가보고, 소백산도 가보고,
그래서야 산에 갔다 말하지 마라.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가계. 와, 그 장가계 하면 진짜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쉽죠. 그래서 중국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100살이 돼도 장가계를 보지 않았다면 나이 먹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는 네가 율법 아무리 지켜봐야 헛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은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주러 왔는데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율법의 뭐예요? 최고봉이다. 율법 중에 율법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한다면 너는 모든 율법을 다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보다 훨씬 더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완전한 것도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불완전했던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나타나신, 완전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예수님을 보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은혜를 보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해야 하는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도 믿음이 덜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기를 아무리 내가 죄가 많아도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혹시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요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 자, 세례 요한 때부터 나, 까지 말이에요. 지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언제까지다? 요한의 때까지고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면 이제 누구 때가 시작된다? 나, 예수님 때가 시작된다. 즉 그것은 침례 요한 때까지는 무엇이 유효했고 모세 율법이 유효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왔으니 나는 내가 왔다.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 이거 진짜 그 시대에는 웃기는 말이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이었어요? 예. 침례 요한 때까지는,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아, 열심히 지켜. 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 더 열심히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 없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뭐예요? 자, 이제, 나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 시대. 이제 율법을 완성하고, 나는 그 율법이 완성된 형태는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이다.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믿음만 달라. 자, 그래서 믿음의 때가 왔다. 천국은 뭐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뭐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천국에 쳐들어가라, 쳐들어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들 대신, 죄인들 대신,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들 대신해서 누가 받아주셨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셨어.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란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죽음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 죽음을 누가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믿으면 나는 너희를 구원한 거니까 그거를 믿고 어떻게? 침노하라 이게야. 침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노한다는 말은 들어올 자격이 있을 때 침노한다는 겁니까? 들어올 자격이 없는 놈이 들어갈 때 침노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야. 왜? 내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그것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라고. 너희들 믿으면 내가 그거를 허락한다. 그 너희들은 밀고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천국의 주인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내가 당해 줄게. 박수. 네.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다, 이 말이야. 즉,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인정되면, 그래서 심사를 받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절망적인 놈이야.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가 왔어. 보니까 뭐예요? 이분이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어떻게 자격 없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0절 그렇죠? 율법의 10절부터 13절 받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이미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쳐들어와. 그러면 나는 당할게. 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뭐예요? 천국을 빼앗느니라. 참, 또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멋지신 분이야.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천국을 빼앗아요? 그 말은 뭐예요? 빼앗겨 줄게. 네가 믿으니까. 와, 참 통쾌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은 언제까지니? 세례 요한의 때까지야. 그 율법 걱정할 건 이제 없어. 내가 왔잖아. 최고의 율법.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러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천국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지 말고 밀고 들어와. 내가 못 이긴 척할게. 뺏기는 척할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빠가 멋있는 그 5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멋있는 장난감을 샀어. 그래서 아빠가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아빠 줘. 그래서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하고 씨름하는 거야. 어? 씨름해서 네가 이겨야 준다. 그럼 아들이, 아니 아빠는 덩치가 이런 사람인데 5살 먹으니 어떻게 아빠를 이겨? 그렇죠? 아빠를 다 쳐다보니까 아빠는 그 장난감을 자기한테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주고 싶으니까 아빠 덩치가 아무리 커도 자기가 붙으면 져줄 것 같아.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져줄 것 그래서 아빠가 져줄 거라고 뭐예요? 믿는 믿음으로 붙어. 그래서, 근데 아빠가 안 져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게? 아빠가 져줘야 되잖아! 그러다 아빠가, 하다가 탁 넘어갔어. 네가 이겼어. 그게 아빠가 자기에게 그 장난감을 주고 싶어서, 기꺼이 저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 천국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야.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그게 뭐예요? 약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안 대도 돼요. 손을 안 대도. 또 손 대면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다른 문둥병 환자에게 손 안 대요. 이 환자에게만 뭐예요?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뭐요? 내가 원해. 왜? 이 환자는 믿음이 없어서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손을 탁 대면서 여러분 이 손대는 장면 이거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 문둥병 환자로서는, 세상에 이 문둥병 환자가 30년 동안 지금 아팠다고 합시다.
그 나이가 지금 50이야. 20대 걸려가지고. 3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등을 두드려줬다던가, 만져준. 그러니, 그 누군가가 자기 어깨에다 손을 탁 올렸으면,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 심정이 어떻겠어? 아니, 이분이 어떻게 나를 만지셔? 막, 온 몸에 뭐요? 찌릿하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다른 사람들 다 근처에 오는 것도 접근하는 것도 싫고 다 문둥병 환자 저리 가라고 돌멩이 던지고 그리고 막 멀리 막 가버리고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대. 예수님은 뭐요? 그 문둥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댔습니다. 왜? 나는 너를 뭐요? 사랑한다. 율법에는 손 못 대게 돼 있지만, 이 내가 너의 몸에 손을 대는 이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율법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보여드리.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손대지 말라, 손대지 않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손을 대고, 대어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그게 율법의 최고봉이다. 그것이 모든 율법, 모세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죠. 와. 그러면서 손을 대시며, 그 손을 탁, 되는 순간에 이 문둥병 환자는 무엇을 느낄까? 와, 이분이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막 경악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해. 원하노니 깨끗함을 뭐요? 받으라. 그럼 막 그 순간에 뭐예요? 온 몸이 어떨까? 그 사랑의 그 생기가 막 쫙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모든 유전자들이 어떻게 될까? 막 팍팍팍팍 켜지면서 막 예, T세포 유전자 켜져가지고 문둥병균을 죽이는 물질이 팍 나와가지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으로 붙는 것도 다 유전자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균 죽고, 유전자들, 암울게 하는 유전자가 팍팍팍팍, 슈아! 나버리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는 것. 하나님은,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를 얼마나 고쳐주고 싶은지 너는 내 심정을 모르는구나. 나중에 믿음 키워가지고 다시 와. 요즘 교회에서 그런 수가 많아요. 믿음이 좋아야 암이 낫지요.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문둥병자를 믿도록 해주셨어. 일부러 손을 대시고 그리고 또 맡겨주셔서 와 이분은 정말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걸 조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죄가 많지 이때까지 지은 죄 다 불어 회개 안 하면 안 고쳐져 그랬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회개를 하셔야 고쳐주죠. 여러분, 이렇게 다 조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장면도 예수님이 회개해야 고쳐줄게 라는 말, 토달고 조건다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네, 놀랐죠? 네. 왜 그러냐면, 그런 조건을 달았다가는 결국, 어떻게 자기가 낫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낫지. 그러면 결국 예수님도 무슨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모든 병자를 고칠 때 다 조건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믿음이 없는 이런 환자들에게는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일부러라도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율법이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정말 그래서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사 그 환자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삶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리라. 그리고 저에게 증거하라.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환자는 믿음이 부족해.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고쳐주더라 라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를 마라. 왜? 예수님은 자기가 낫게 해주셨지만 이 환자 자신은 이제부터 믿음이 뭐예요? 아, 이분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것을 깨달았고 그 믿음이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직도 초보니까 네가 떠들다가 엉뚱한 소리 할까봐. 믿음 없어도 낫게 해주시되 이래서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깨달음이 부족하다. 깨달음이 부족해서 너는 아직도 전도할 자격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여 주셨다. Thank you.